이제는 21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시다. Imagine a tree. 나무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Let's suppose. 가정해 봅시다. 이 나무가 represents. 나타낸다고 가정합시다. 뭐를? The tree of life. life가 생명이란 뜻도 있고, 그치? 인생이란 뜻도 있잖냐? 여기 뭐냐? 인생의 나무를 나타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On this tree. 이 나무 위에 뭐가 있어? 이 나무 위에, 어머나, on this tree가 부사지. 대열도 부사네. 그럼 주어랑 동사가 어떻게 되겠니? 자리가 바뀌겠지. 누가 주어니? fruit가 주어. 그 다음에 r이 동사. 자리가 바뀌었네. 그래서 fruit가 복수니까 r을 쓴 거야. 뭐가 있다? 열매들이 이 나무 위에 있습니다. In life, 인생에서 우리의 열매들은 지가 불러 불려져? 불려집니다. 뭐라고 불려지지? Our results, 우리의 결과들이라고 불려집니다. So, 그래서 we look at the fruits. 우리의 열매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봅니다. 그 열매는 즉, 우리의 결과물들인데, we don't like them.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고, there aren't enough of them.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들이 충분히 있지도 않아. Enough of them. 그것들이 충분히 있지도 않고, they are too small. 너무 작거나 또는 they don't taste good. 맛이 좋지 않습니다. So, 그래서 what we do tend to do. 우리는 자, 무엇을 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무엇을 할것 같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most of us 대부분의 우리들은 자, most에다 별표. 기억나니? most of 부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나오는 of. of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야. most가 주어가 아니라 us가 주어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그래서 us가 뭐니? 주어가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 대명사 주어네? put이야? put제야? put. 뭐 하는 거야 지금? 복수동사 쓴 거지? 오케이. 둡니다. 우리 대부분은 두어, 놓아. 심지어 more attention and focus. 자, 심지어 더 많은 attention, 주의와 초점을 어디에다가? 열매들에다가. 즉, 여기서의 컴마는 동격이지? 열매, 즉 우리의 결과인 열매들에다가 우리의 attention과 focus 훨씬 더 많은. 근데 여러분, 이분이 말이야, 심지어 뭐뭐조차도라는 뜻도 있긴 한데, 비교급 앞에서는 무슨 뜻으로 쓰인다? Even still? Much a lot? 와, 기억나지? 이런 애들은 비교급 앞에서 훨씬이라고 비교급을 강조하는 애로 쓰여. 그래서 요 이분 자리에다 뭐 쓰면 안 돼? Very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비교급 앞에는 Very 쓰지 않는다. 이거 중요했어. 자, 우리 대부분은 더 많은 주의와 초점을 우리의 열매, 결과들에다만 놓습니다. 그러나, what is it that? 자, 무엇이 is it that?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강조구문이 나와 있는데, 자, 강조구문 기억나지? It is 땡땡이 that 지렁이. 해석은 시작. 뒤에 거 하는 것은 바로 땡땡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왜? 뒤에 거 하는 것은 바로 땡땡이다. 이렇게 강조구문을 알고 있지? 강조구문을 지금 의문문으로 쓴 거야. 자, 무슨 말이야? 지렁이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야. 즉, 여기 땡땡이 있잖아, 땡땡이. 요 자리에 있는 애를 몰라가지고 what으로 묻고 있어. 됐니? 이해가 가? 해석해볼까? 뒤에 거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볼게. 자, 뒤에 거가 뭐야? That actually creates those particular fruits. 강조구문이야. 자, 뭐래? 실제로 그러한 particular fruits, 특정한, 특별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what?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해가 가? 다시 한번. 이게 지금 강조구문이었어.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어? It is what? 됐지? It is what? 그 다음에 that actually 삐리리 뒤에 있어. 해석해봐. It is 하고 돼. 강조하고 싶은 what을 몰라. 이걸 몰라서 what을 앞으로 빼고 의문문으로 만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뒤에 거 하는 것은 실제로 뭐 이렇게 특별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what이다라는 뜻인데 what이 뭔지 모르니까. 바로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가 가지? 자, 그래서 강조구문을 의문문으로 만든 거였다. 그러면 강조구문에선 되게 재밌는 게뭘 빼도 말이 돼? It is that을 없애도 완벽한 문장이 만드는 게 강조구문이야. 맞지? 그럼 생각해봐. is도 빼. it도 빼. that도 빼. 그러면 누가 주어야? what이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야. 완벽한 문장이 나오잖아. 오케이? 해석해봐. it is that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그러한 특정한 열매를 실제로 만들까요?
그지? 이런 뜻이야. 알겠니? 근데 강조구문 넣어서 그러한 특정한 열매를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야. 바로 무엇일까요? 오케이? 자스. 자, 그 다음에 it's the seed. 그것은 열매입니다. 그것은 씨앗과 뿌리입니다. 오, 강조구문이네? 또 나왔네, 강조구문. It is that 강조구문. 해석은? 시작. 뒤에 거 하는 것은 바로 땡땡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뒤에 거가 뭔데? 그러한 열매를 만드는 것은 바로 씨앗과 루츠입니다. 씨앗들과 열매들입니다. 괜찮지? 자, 그리고 또 강조구문 또 나왔네. It is, 그 다음에 that 여기 있네. 시작. 뒤에 거 하는 것은 땡땡입니다. 뒤에 거가 뭐냐? Great what's above the ground. 뭐야? 땅 위에, 여기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관계대명사야. 뭐뭐 하는 것. 뭐 하는 것? 땅 위에 is는 있다니까.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바로 뭐래? 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됐니? 알겠니? 이 what은 전부 다 뭐야? 관계대명사야. 와,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오잖아? 그럼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와? 뭐가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앞에는 명사가 안 나와. 선행사가 없어. 왠 줄 알아? what이 선행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what은 앞에 있는 선행사의 역할도 하고 뒤에 있는 불완전한 뭐 주어를 대신하거나 목적어나 보호를 대신하거나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해석은 어떻게 하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잖아. 맞지? 지금 여기 뒤에 what 뒤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 동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what이 주어 역할도 하면서 또 선행사 the thing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잖아. 그 역할하는 거. 그래서 what을 세 단어로 써라 그럼 뭐라고 쓰니? 시작? the thing which라고 쓰잖아. 관계대명사랑 선행사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얘는 명사절을 이끌어. 그래가지고 얘는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갈 수 있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 다 나왔네. 무슨 얘기야? 땅 위에 있는 것은 바로 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create, 만들어내는 것은 왜 이래? 땅 위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아래 이것도 강조구문이네. It is that 강조구문. 시작. 뒤에 거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고 땡땡이다. 해석해볼래? What's invisible? 이건 뭐야? 보이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안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야. 이해했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있어. 자, 그러면은 자, 됐지? 해석 안 되는 거 없지? 근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뭐래? 씨앗과 뿌리, 근본.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것은 땅 밑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자, 그럼 주제문으로 가보자. 자, 그럼 주제는 뭐냐?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는 결과를 바꾸려면 우선 안 보이는 뭐부터 바꿔야 된다? 근본적인 거. 근본적인 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what to change. 자, 무엇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즉 바꿔야 하는 것은 바로 뿌리, 열매가 아니라 뿌리다. 뿌리를 바꿔야 된다. 이게 뭐지? 근본을 바꿔야지. 근본. 보이지 않는 거, 가장 밑에 있는 걸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자, 강조구문 이해가 되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